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조성호군의 예비되는 조정국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에도 바쁘신 시기에 우리 아이들 결혼식에 축하를 위해 왕립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조성호 군과 신부 김수지 양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성호는 어릴 적 퍼즐을 좋아하고 그날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와 시조도 온 가족들에게 씩씩한 목소리로 발표해주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더니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가 신경 쓰지럽게 공부도 못잘하며 모범생으로 잘 자라줬습니다. 대학도 한 방에 들어가고 취직도 졸업 전에 LG CNS에 입사하고 결혼까지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서른 살 나이에 해주네요. 아들아 고맙다. 세아가 수지야 수지도 고맙다. 우리 세아가 수지도 어릴 적 모습은 모르지만 성호와 2년 넘게 사귀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성호와 사귀는 동안에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함께 축하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똑똑하고 자기관리 잘하는 모습도 이쁘고 무엇보다도 알뜰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가족을 대표하여 부모이자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호야, 태아나 수지야, 각자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즐기려고 노력하길 바란다. 엄마 아빠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나 스스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만 언젠가부터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단다. 그대들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는 많은 습관이나 성품이 있을 거야. 한꺼번에 상대방을 자신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순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단다. 결과가 자명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즐겁게 사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싶다. 성호야, 수지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네? 고맙구나. 얼마 전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읽다가 오늘 두 사람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적어왔다. 행복.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 깊이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오늘 다시 읽어봐도 공감되는 좋은 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로를 생각하며 기대고 상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고 부모의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억해본다. 하객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